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4, Build a Better World 95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4, Build a Better World 95쪽입니다. A Protector of Our National Heritage. 자, National 국가의 헤리티지 유산. 자,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유산의 보호자. 자, 윤주, a High School Student. 자, 고등학교 학생인 윤주가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한국 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자, 아트는 미술, exhibition 전시회죠. She wrote a report about her experience to share with her class. 자, to share, 공유하기 위하여.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그녀의 학급과 공유하기 위하여 그녀는 그녀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이 about 이하는 report, 보고서를 꾸며주고 있죠. 자, last week, 지난주에 I visited an exhibition, 나는 전시회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전시회? 5부 이하인 전시회죠. 자, 아트워크는 미술품이고요. 자, 뮤즘은 미술관입니다. 컬렉션은 소장품이죠. 자, 간송 미술관 소장품에서 셀렉티드 선택이 된 그러한 미술품과 고대 아이템의 전시회에 나는 방문했습니다. 셀렉티드 이하가 아이템들을 꾸며주고 있죠. 중간에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who gathered all the artwork displayed there. 자, displayed라는 거는 전시된이라는 뜻이고요. gather는 모으다는 뜻입니다. 자, who 이하인 남자죠. 자, 여기서 대어가 뜻하는 거는 간송미술관입니다. 자, 간송미술관에 displayed, 전시가 된 그러한 모든 미술품을 모았던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그 전시회는 포함했습니다. His name was 전영필. 그의 이름은 전영필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he's better known by his pen name 간송. 그는 그의 필명, pen name, 필명인 간송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be known by, 뭐뭐에 의하여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better가 들어갔으니까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제? 1906년도에. And liv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자, 여기서 live through라는 거는 뭐뭐를 겪다 이런 뜻이고요. occupation은 점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과거형이 됐으니까 뭐뭐를 겪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점령기를 겪었습니다. 일제 침략기를 겪었습니다. So at the age of 24, 24살의 나이에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 그는 막대한 재산,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 알아봅시다. inherit라는 거는 상속받다라는 뜻입니다. 상속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형 inheritance는 상속이라는 뜻이죠. massive 하면 거대한이라는 뜻이고요. 포춘은 재산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So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자, 간송의 조국, 즉 그의 조국이죠. 그의 조국을 위하여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 이후에, 자, 분사구문 앞에 자, 이 접속사 남겨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했죠. about이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자, 이 what he could do라는 간접 문문이 오고 잘 보세요. 자, he decided to use the money. 자, 그는 그 돈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ecided to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여기서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은 간송이 24살에 상속받은 거대한 유산입니다. 뭐하기 위하여? 자, to 앞에는 in order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자, 여기서 heritage는 유산입니다.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적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기로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This decision, 이러한 결정. 여기서 this decision이 뜻하는 거는 to use the money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적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은 을 뜻하죠. 자, 그러한 결정은 was greatly influenced by his mentor 오세창. 자, 그의 멘토인 오세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수동태죠. 자, 여기서 우리 멘토란 단어 알아둡시다. 자, 멘토는 스승이란 뜻이고요. 자, 멘티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콤마 찍고 후. 그런데 그 오세창이란 사람은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독립운동가였고요. And had keen insight into Korean art, 한국 예술에 대한 keen, 예리한 insight,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라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오세창이죠. 자, 콤마 찍고 후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with O'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 자, O의 지도와 함께, 그리고 그 자신의 강한 신념과 함께. 자, 여기서 그라는 거는 당연히 간송이죠. 간송 그 자신의 강한 신념입니다. 자, conviction, 신념이죠. 간송 devoted most of his fortune to acquiring old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자, devote, 목적어 to ing. 자, 뭐뭐를 뭐뭐 하는데 바치다. 간송은 그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오래된 책과 그림과 다른 예술작품들을 얻는 데 바쳤습니다. acquire라는 거는 습득하다, 얻다 이런 말이죠. reading strategy, 독서 전략입니다. making inferences, 추론하기. 자, inference는 추론이란 뜻이죠. 자, 추론하기라는 거는 means,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합니다? guessing logically about what is not directly stated. state라는 건 말하답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bas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text and your own background knowledge.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정보에 기초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배경 지식에 근거하여 You can figure out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s not written. 쓰여져 있지 않은, that is not written. 쓰여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당신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figure out이라는 것은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consider A, B, A를 B라고 간주하다, 고려하다. 자, he considered this item the pride of the nation. 자, 여기서 these items는 자, 이러한 항목들이죠. 그는 이러한 항목들, 품목들을 the pride of the nation, 국가의 자랑, 자부심이라고 간주했습니다. And he believed that, 그리고 그는 대절리아라고 믿었습니다. the day가 뜻하는 것은 바로 these items입니다. 자, 이러한 품목들이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민족 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represent 나타내다, national spirit는 민족 혼입니다. 근데 주절의 동사가 believed라는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종속절의 동사도 represented라는 과거형을 쓴 겁니다. 시제일치죠. Without his action,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they, 여기도 they도 마찬가지로 자, these items입니다. 자, 이러한 품목들은 would have been destroyed, 파괴가 되었거나 taken overseas, 해외로 반출되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결국 그의 행동이 있어서 이러한 품목들이 파괴되지 않았고 해외로 반출되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Use the strategy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can you infer about 간송 from the phrase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자, 그의 나라를 위하여 for his country.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생각한 이후에 라는 프레이즈 문구로부터 여러분은 간송에 대해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자, infer는 추론하다 뜻입니다. I can infer that. 나는 데짤리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He loved this country and had a sense of duty. So, sense of duty라는 건 의무감이죠.
그가 그의 조국을 사랑했고 그가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는 걸 나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체크의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did Gansong buy with most of his fortune? 자, fortune은 재산이죠. 자,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간송은 무엇을 샀는가? He bought old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그는 오래된 책과 그림들과 다른 예술 작품들을 샀습니다. 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자,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help는 avoid, 피하다는 뜻이고요.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admire, 감탄하다는 뜻이고요. 자, ink and water paintings라는 거는 수묵화들입니다. 자, 이 정선에 의한 수묵화죠. 정선은 정선인데 무슨 정선? A famous Korean artist known as 겸재. as는 뭐뭐로서. 자, 겸재로서 알려진 인기 있는 한국 예술가인 정선이란 뜻이죠. 자, as soon as I walked in, 내가 안에 걸어 들어가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admire,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에 대하여? 그렇죠. 겸재로서 알려져 있는 인기 있는 예술가인 정선에 의한 수묵화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hese paintings, 이러한 그림들은 were kept in an album called 해학전신첩. 해학전신첩이라고 불리는 앨범, 화첩 속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습니다. 자, they, 여기서 they는 당연히 these paintings죠. 자, 이러한 그림들은 depict 묘사하고 있습니다. depict 묘사하다, depiction 묘사입니다. 자, 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beautiful scenery. scenery는 장면이죠.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mountain and its surrounding areas. 자, 이러한 그림들은 금강산과 그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장면들을, 아름다운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way that, 자, 이 관계부사 that 생략되어 있네. The way 겸재 paint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the way이기 때문에 동사는 makes를 썼죠. 자, 겸재가 산과 강과 골짜기를 그렸던 방식은 make them look very inviting. 그것들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inviting 하면은 매력적인 이란 뜻으로 쓰였죠. 목적격 보호입니다. 왜? 목적어 댐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목적어 댐이 뜻하는 건 뭐죠?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가 되겠죠. So, I was shocked. 나는 쇼킹을 받았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When, 뭐뭐 했을 때, the museum tour guide, 그 미술관 안내원이 said, 말했을 때, the album, 그 앨범이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자, kindling이라는 건 불쏘시개입니다. as는 뭐뭐로서 자격이죠. 그 앨범이 불쏘시개로 거의 불태워질 뻔했다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almost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거의 불이 태워질 뻔하다. 이거는 안 태워진 겁니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it, 그것, 즉 그 앨범은 was rescued 구조가 되었습니다.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rescue 구조하던데 수동태가 되어 있죠. 구조가 된 겁니다.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 purchased by 간송, 간송에 의해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자, purchase 구입하던데 자, was purchased 구입이 되었다는 뜻의 과거 수동태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4 Build a Better World 96쪽 9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4 Build a Better World. 자, knowing that Dejaria를 아는 것은 made me feel very sad. 나를 아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that은 타동사 knowing의 목적어죠.
자, made 사역동사입니다. me라는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선형 feel이 나온 겁니다. 문장 구조 잡히죠? 자, be nearly turned to ash라는 거는 거의 제가 될 뻔했다는 뜻입니다. ash가 제예요. 자, 거의 제가 될 뻔했다는 소리는 제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these beautiful paintings,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were nearly turned to ash, 거의 제가 될 뻔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나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I'm thankful, 나는 감사합니다. that 뭐뭐라서 these paintings, 이 그림들이 are still around, 여전히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서 자, 아는 존재하다, still은 여전히, around는 주변에죠. so that 뭐뭐하도록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가 can also appreciate them. 자, 그것들을, 진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these paintings입니다. 이러한 그림들이죠.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그림들의 진가를 또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at do the paintings in the 해악 전신첩 depict. 자, depict라는 것은 묘사한다는 뜻이죠. 그럼 해악 전신첩 안에 있는 그림들은 자, 무엇을 묘사하는가? They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mountain and its surrounding areas. 자, 그것들은 금강산과 그 주변의 지역들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depict 묘사하다, scenery는 장면이죠. The next item that impressed me. 자, impress라는 건 누구에게 인상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에게 인상을 준, that impressed me. 자, 나에게 인상을 준 그 다음번 항목은 was a gorgeous porcelain vase. 자, gorgeous, 멋진 포설인 자기입니다. vase는 꽃병이죠. 자, 멋진 자기 꽃병이었다. 그 다음에 which was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과거분사 콜드가 꽃병 직접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셀라도는 청자고요. inlaid는 상감의란 뜻이고 crane은 합입니다. 네, Stellar done Prunus base with inlaid crowd and crane design이라는 것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란 뜻입니다. 자, 나에게 인상을 준 that impressed me. 자, 나에게 인상을 준 다음번 항목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불리는 멋진 자기 꽃병이었다.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자, 그것은 a pleasant shade of green, 아주 기분 좋은 녹색 색조였다. shade는 색조죠. with a lovely pattern, 사랑스러운 패턴을 갖고 있는, 무늬를 갖고 있는 어떤 무늬? cloud and cranes, 구름과 학의 무늬. 뭐하고 있는? encircle 하면은 둘러싸다는 뜻이죠. encircling the entire base, 전체 꽃병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은 전체 꽃병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학의 사랑스러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기분 좋은 녹색 색조였다. 자, the cranes, 그 학들은 seem to 뭐뭐인 것으로 보입니다. seem to be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stretch는 뻗다는 뜻이고요. 대어는 학입니다. in search of는 뭐뭐를 찾아서란 뜻이죠. 그리고 그 학들은 자유를 찾아서, in search of freedom, 자유를 찾아서 학의 날개를 뻗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송 bought the base from a Japanese art dealer in 1935. 자, 간송은 1935년에 한 일본 미술품 딜러로부터, 판매가로부터 그 꽃병을 샀습니다. 여기서 그 꽃병이 가리키는 것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죠. With the money that he spent on it. 자, 이시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꽃병이죠. 그 꽃병에 간송이 쓴 그 돈을 가지고 간송 could have bought 20 nice houses. 간송은 20채의 멋진 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거 실제로는 그 돈을 가지고 20채의 멋진 집을 사진 않았다. 직설법 과거로 바꿀 수가 있죠.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the 해악 전신첩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kindling이라는 불쏘시개죠. 당신은 왜 해악 전신첩이 불쏘시개로서 거의 불탈 뻔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its owner 그 소유자가 wasn't aware of the value of protecting our cultural heritage. 자, be aware of라는 건 알다는 뜻이고요. value는 가치입니다. 자, 내 생각에는 그 소유자가 우리의 문화적인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later, 나중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다른 한 일본 수집가가 offer double the price Gansong had paid for the vase. 간송이 그 꽃병을 위해서 지급했던 돈의 두 배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자, 간송 앞에는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대시 생략되어 있죠. However, 그러나 간송 refused to part with it. 자, part with는 내주다. 간송은 그 꽃병 내주는 걸 거부했습니다. refuse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걸 거부하다. Because 왜냐면은 he knew that 그는 대절리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he는 당연히 간송이죠. It 그 꽃병이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그 종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라는 것을 간송이 알았기 때문에 간송은 그 꽃병 내어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Magnificent 하면은 아름다운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Today, 오늘날, it, 그것,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청자삼강 운항문 매병입니다. 자, 오늘날 그것은 it listed,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as, 뭐뭐로서 자격이죠. 자, one of books 명사 뭐뭐 중에 하나,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s, 한국의 국보 중에 하나죠. 자, 오늘날 그것은 한국의 국보들 중에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Seeing it in person, 직접 그것을 보는 것. 자, 이시 가리키는 것 그 꽃병이죠. 자, in person은 직접입니다. 자, 직접 그 꽃병을 보는 것은 was an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 절대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breathtaking 숨이 멎는 듯한이라는 뜻입니다. Use the strategy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can you infer? 당신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infer 추론하다. about 뭐뭐에 대하여. about the vase from the sentence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간송 could have bought 20 nice houses. 자, 그가 그 꽃병을 사는데 갖고 드렸던 그 돈을 가지고 간송은 20채의 멋진 집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문장으로부터 그 꽃병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I can infer that. 나는 대짤리아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The vase was very expensive. 그 꽃병이 아주 비쌌다고 나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간송 thought it was worth the high price. 간송이 그것은 그 높은 가격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finally 마침내 I saw the one item in the museum that I will never forget. 자, 여기서 that은 뚝 떨어져 있는 the one item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선행사가 the one item이에요. 자, 박물관에서 in the museum. 자, 나는 마침내 박물관에서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품목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느냐? The original copy of the 훈민정음 해례. 훈민정음 해례의 원본을 보았습니다. This ancient book, 이 오래된 책은 was written in 1446, 1446년에 쓰여졌습니다. 자, 이 오래된 책은 1446년에 쓰여졌습니다. And it explained the idea and principle behind the creation of Hangul,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자, 이시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훈민정음 해례 원본이죠. 자, 훈민정음 해례 원본은 한국어의 글쓰기 체제인 한글 창제 뒤에 있는 발상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principles, 원리들이죠. 자, 잇,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거는 훈민정음 해례 원본입니다. 자, 그것은, 즉, 훈민정음 해례 원본은 was found 발견되었습니다. in 안동, 안동에서 in 1940s 1940년에. 자, 그것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수동태죠. At that time, however, 하지만 그 당시에는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한국이 여전히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자, still은 여전히. occupy, 점령하다, 차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죠.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자, 일본 식민지 정부는 intended to 뭐뭐를 의도하다. intended 의도했습니다. get rid of는 제거하다. 자, 한국어, the Korean language. 자,
자, 일본 식민지 정부는 한국어를 없애려고 의도했습니다. 저기서 단어 좀 알아둡시다. 콜로니는 식민지고요. 콜로니얼, 식민지의란 뜻이고, 콜로나이즈는 식민지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chools were forbidden to teach lessons in Korean. 학교는 한국어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Be forbidden to 뭐뭐 하는 것이 금지되다. 여기선 과거형이니까 금지되었다 이 말이죠. And the scholars who studied Korean, 그리고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were arrested, 체포가 되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the Japanese want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왜 당신은 일본이 한국어를 없애려고 하길 원했다고 생각합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일본이 추진했던 이유가 뭐냐 묻는 거죠. I think, 내 생각에는 they, 일본인들이 want to destroy Korea's identity, 한국의 정체성, identity 정체성이죠. 일본인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기를 원했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spirit, 정신을, 한국의 정신을 일본인들이 파괴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해.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destroying its language, 한국어를 파괴함으로써. 자, 내 생각에는 한국어를 파괴함으로써 일본인들이 한국의 정체성과 정신을 파괴하기를 원했다라고 나는 생각해. 자, from the moment that. 자, 여기서 that은 관계부사 되십니다.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꿀 수 있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he heard that the 훈민정음 해례 had been discovered. 자,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대과거 수동태죠.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된 거는 대과거 수동태고요. 그가 그 소식을 들은 거는 과거입니다.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들었던 그 순간부터 간송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it. 자, 이 시간을 캐는 건 훈민정음 해례죠. 간송은 훈민정음 해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He knew that. 그는 대절리아를 알았습니다. 대생략되어 있죠. He had to protect it. 자, 이 시간을 캐는 건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At all cost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 즉 훈민정음 해례를 보호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So after years of waiting, 수년 동안 기다린 이후에 he, 간송은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마침내 그 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obtain은 얻다죠. 여기서 더보기 가르치는 건 뭡니까?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He possessed it. 그 책을 그가 구매했습니다. purchase, 구매하다. At 10 times the price, 10배의 가격으로. 어떤 가격? The owner was asking, 그 주인이 요구한 가격이죠. ask는 요구하다. 자, 그는, 즉 간송은 그 책을 그 주인이 요구한 10배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샀습니다. And 그리고 carefully, 조심스럽게 간송은 자, hid it in his house, 그의 집에 그 책을 숨겼습니다. 이 시간을 키는 건 훈민정음 해례죠. 누구의 집? 당연히 간송의 집이죠. 숨기는 사람도 당연히 간송이죠.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자, 일본이 마침내 패배하게 되었을 때, defeat는 패배시키다는 뜻인데요. 수동태가 되면 패배하게 되다는 뜻이 됩니다. 일본이 마침내 패배하게 되었을 때, he, 즉 간송은 was abl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Korea. 나머지 한국인과 함께 그 책, 즉 훈민정음 해례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4. Build a Better World 99쪽 6번째 줄부터입니다. 레슨 4. Build a Better World. The guide said that 제 안내원이 대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The 훈민정음 해례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훈민정음 해례가 이 미술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자, 안내원이 말한 거는 과거지만은 훈민정음 해례가
박물관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거는 불변해지기 때문에 현재를 썼습니다. 실체 예외죠. Precious 하면은 소중한이란 뜻입니다. Without it 여기서 이 시간을 키는 거는 훈민정음 해례죠. 훈민정음 해례가 없었더라면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Hangul. Fundamental은 기본 원칙이죠. 한글의 근원과 기본 원칙이 Would have been lost history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텐데 소실되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without은 if it had not been for 또는 had it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물론 for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 말 속에는 그 훈민정음 해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의 기원과 기본 원칙이 역사 속에서 소실되지 않았다는 과거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니까요.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7. 7번 질문입니다. Filling the blank, 빈칸을 채우시오. Using a word from a paragraph above. 위에 있는 단락에서 나온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나던 틀용법입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It was not until the Japanese were defeated that. 자, 이 일본이 패배가 된 이후에 간송 could share the 훈민정음 해례 with the public. 간송은 대중들과 훈민정음 해례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 it 여기서 이시 가르키는 거는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It has since been designated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자, national treasure는 국보죠. 국가의 보물이니까요. 자, 훈민정음 해례는 그때 이후로 자, 이 한국의 국보로 지명되어져 왔습니다. has been 과거분사 뭐뭐 되어져 왔다. designated가 지명하다니까 여기서는 지명되어져 왔다 이런 뜻이죠. designated와 included 모두 다 has been에 걸리는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해례는 has been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포함이 되어져 왔습니다. Looking at the ancient book. 여기서 ancient book이라는 건 훈민정음 해례죠. 그 오래된 책 훈민정음 해례를 바라보면서 분사구문이죠. I could feel 간송's strong commitment to preserving Korean history. 자, 이 commitment라는 거는 헌신이고요. preserve는 보존하답니다. 한국 역사를 보존하는 거에 대한 간송의 강력한 헌신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in the middle of는 뭐뭐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그 전시회 복도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as I was가 being으로 바뀐 분사구문인데 being이 생략된 거죠. Surrounded by Korean art. 한국 예술품에 둘러싸인 채로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간송. 나는 간송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He was an amazing person. 그는 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놀라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니까 ing 쓰는 게 맞겠죠. He did not collect art. 그는 예술품을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For his personal enjoyment. 네, personal 개인적인이죠. 그는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예술품을 수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he did it. 그가 예술품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서 did it은 예술품을 수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to 앞에 인어도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용법 뭐뭐하기 위하여. 자,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하여. 뭘 보호하기 위하여? Korea's cultural identity during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자, during은 뭐뭐 동안에 이런 뜻이죠. harsh는 가혹한이에요. 가혹한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에 한국의 문화적인 독자성, identity, 한국의 문화적인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그 일을 했다. 즉, 예술작품을 수집했다. regain이라는 건 되찾다는 뜻입니다.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independence 독립이죠. 한국이 한국의 독립을 되찾은 이후에 he stopped collecting art. 그는 예술품 모으는 것을 멈췄다. stop ing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죠. 이거 stop to 부정사랑 헷갈리면 안 되죠. as 왜냐하면은 he knew that 그는 대절리아를 알았기 때문이다. 접속사 대체 생략되어 있습니다.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자, it은 제 예술품이죠. 한국의 예술품이 한국에 안전하게 남아 있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new라는 과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will을 안 쓰고 과거 속의 미래인 would를 썼다는 거죠. 자,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나라의 최악의 시기 동안에,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악의 시기라는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A single man, 간송이죠. 자, 한 남자, 간송이 was able to defend Korea's national spirit and pride. 한국의 국가적인 정신과 자부심을 방어할 수 있었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Defend는 방어하다, 지키다는 뜻이죠.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 힘은 간송이죠. 자, 간송 덕분에 we are still able to experience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오늘날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여전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Be able to 뭐뭐할 수 있다. Experience는 경험하다죠. Essential 하면은 지극히 중요한, 극히 중요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단어 잠깐 보겠습니다. 자, find 하면은 발견하다는 뜻이죠. 발견하다 find의 과거형은 found고요. 과거분사 found입니다. found는 또 설립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설립하다 found의 과거형은 founded고 과거분사는 founded입니다. 자, 원래 문장은 as the 간송 art museum was founded인데요.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동사원형 ing being이 된 겁니다. 그래서 founded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죠. 자, founded in 1938, 1938년에 설립이 되어서 간송 아트 뮤지엄, 그 간송 미술관은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한국의 최초의 사설 미술관이었습니다. private 하면은 사설의 이런 뜻이죠. When 간송 built it, 간송이 그 건물, 즉 간송 미술관을 지었을 때 he named it 보화각, 그는 그 건물을 보화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name AB 하면은 A를 B라고 이름 짓다 라는 뜻이죠. He used the building. 그는 그 건물을 이용했습니다. as 뭐뭐로서 as a place 이러이러한 장소로서 store 저장하다니까 to store가 place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그 다음에 자태 생략되어 있죠.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over the years는 수년 동안 자 그가 수년 동안 수집해왔던 중요한 모든 문화적인 항목들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그는 그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간송 died in 1962. 간송은 19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And 보화각 was renamed the 간송 Art Museum in 1966. 자, 보화각은 1966년에 간송 미술관으로 다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rename은 다시 이름을 짓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비동사와 같이 쓰이고 과거분사와 쓰여져서 수동태가 된 겁니다. It, 자, it이라는 건 간송미술관이죠. 자, 간송미술관은 now hold about 5,000 items. 자, about은 대략이죠. 지금 현재 대략 5,000점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품목이죠. hold는 소장하다. including, 포함하여. 자, 뭘 포함하여? 12 Korean National Treasures. National Treasure라는 거는 국보입니다. 국가의 보물이니까요. 자, 그것, 즉 간송미술관은 12개의 한국 국보를 포함하여 대략 5,000개 품목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홀드는 소장하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8, 8번 질문입니다. Circle T for true, 맞으면 T에 동그라미 치고요. F for false, 틀리면 F에 동그라미 치시오. In 1966, 1966년에 간송 renamed 보화가 간송 Art Museum. 자, 1966년에 간송이 보화각을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다시 불렀다? 아이 간송은 1962년에 돌아가셨죠?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What words come to mind when you think about 간송? 여러분이 간송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Respectable, 존경스러운, 존경할 만한 Great, 위대한 Devoted, 헌신적인, wise, 현명한, etc, etc, 기타 등등 이런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과거분사 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과거분사 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사가 명사로 수식할 때 명사와 분사가 수동관계이면 과거분사를 씁니다. 과거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대개 명사 앞에서 수식하지만 과거분사에 수식어구나 목적어, 보어 등이 이어져서 구를 이룰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후시 수식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분사가 단독적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A grown man, 다 자란 남자, 성인이죠. 이렇게 과거분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 분사가 구를 이루어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죠. The soccer player, 그 축구 선수는 injured by the tackle. 자, 태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그렇죠. 태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그 축구 선수는 left the game, 게임을 떠났습니다. 여기서는 중간에 자, who was가 생략이 된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명사 분사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명사 분사의 관계가 수동과 완료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하지만 명사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의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 ing 쓴다는 거죠.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An interesting story. 흥미있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 ing 쓰는 게 맞다는 거죠. The police questioning the suspect. The suspect 하면은 용의자라는 뜻입니다. 자, 용의자를 questioning, 질문하고 있는, 심문하고 있는 경찰. 이렇게 현재 분사 ing가 나올 때는 능동과 진행의 뜻으로 명사와 분사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f 절 대신 without 구가 쓰인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씁니다. 공식은 화면에 나온 공식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필기해 놓으세요. if 주어 had pp, 주어 과거 조동사 have pp 형태를 씁니다. if 절 대신에 without 명사구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without은 if it had nothing for 또는 had nothing for 또는 for for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Without him, 그 남자가 없었더라면 We would have lost the game. 우리는 게임에서 졌을 텐데 이 말은 그 남자가 있어서 게임에서 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자, 바꿔봅니다. If it had nothing for 또는 for for 또는 had nothing for him We would have lost the game.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Without you, 당신이 없었더라면 I could never succeeded.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과거 사실이 나와 있죠. 자, 바꿔봅니다. If it had nothing for 또는 for 또는 had nothing for you, I couldn't have succeeded.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if 절 대신 without 구가 쓰인 가정법 과거에 대한 그래마 팁입니다. 여기서 팁은 조언이라는 뜻이죠.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형태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가정법 과거 공식을 필기해 놓으세요. 이때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나 were it not for 심지어 but for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Without shelter, 은신처가 없다면, 피할 곳이 없다면 people could not survive in the mountain. 사람들이 산속에서 생존할 수 없을 텐데 survive는 생존하답니다. 이 말은 은신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산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죠. 자,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for for로도 바꿀 수 있고요. 또는 were it not for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if it were not for shelter, people could not survive in the mountains. 피할 곳이 없다면 사람들은 산에서 생존할 수 없을 텐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4. Build a better world after you read부터입니다. Lesson 4. Build a better world. 사과의 after you read입니다. 자, A번. Summarize the text. 본문을 요약하시오. Filling the blank. Use the word from the box. 자, 상자에서 나온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뭐하기 위하여? To summarize the main text. 본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자, 먼저 왼쪽 봅시다. 해약 전신첩입니다. A collection of paintings by 정선. 자, 정선에 의한 그림을 모아놓은 거죠. Shows a beautiful Korean landscape. 아름다운 한국의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andscape는 경치죠. Nearly burn as kindling. Kindling은 불쏘시개입니다. 불쏘시개로서
거의 불탈 뻔했다. 자, nearly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이런 뜻이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Celadon Prunus Base with Inlaid Crowd and Crane Design입니다. Celadon은 청자고요. Prunus는 벚나무 속입니다. Inlaid는 자, 이 상감세공회라는 뜻이고요. Crane은 학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하면은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입니다. 자, 이 도자기는 has a pattern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무늬? Shows crowd and flying cranes. 그죠? 학이죠. 구름과 날아다니는 학을 보여주는 패턴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그 종류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병입니다. Listed as a national treasure. National treasure는 국가의 보물, 국보죠. 국보로 목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는 written in 1446, 1446년에 쓰여졌고요. Explain the idea and principle behind the creation of 한글. 한글 창제 뒤에 있는 발상과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Found in 안동 in 1940,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화각 이야기입니다. 자, 보화각은 The first private museum in Korea. 한국의 최초의 사설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Founded by 간송 in 1938, 1938년 간송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설립하단다는데 자, find 발견하다죠. 발견하다 find의 과거는 found고요. 과거분사 found입니다. 하지만 설립하다 found는 규칙 변화를 갖습니다. 설립하다 found의 과거는 founded고요. 과거분사는 founded입니다. 자, 이 장소는 A prized store, cultural item, 간송 collected. 간송이 모은 품목들, 문화적인 품목들을 저장하는 장소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B번 check out the details 세부사항을 점검해 보시오. Check out 점검하다. Read the statement. 다음 따른 항목을 읽어보시고요. Check T for true. 맞으면 T라고 체크하시고 F for false. 거짓이면 F라고 표시하세요. Based on the main text 본문에 기초하여. 자, 1번입니다. 1번 간송 believed 간송은 믿었습니다. Old book and paintings 오래된 책과 그림들이 symbolize the national spirit 민족의 정신을 상징한다. Symbolize 상징한다 이런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자, 맞습니다. 간송은 오래된 책과 그림들이 민족 정신을 상징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맞죠? 2번입니다. 간송 paid very little for The Celadon Prunus B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s Design. 이거 청자삼감 운항문 매병이란 뜻입니다. 간송은 청자삼감 운항문 매병에 돈을 아주 적게 냈습니다. Very little은 적게 냈다 이런 말이죠. Because 왜냐면은 it 그 청자삼감 운항문 매병은 wasn't considered valuable at that time. 그 당시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틀렸죠? F입니다. 3번입니다. When 훈민정음 해례 was found.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을 때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였다. 맞죠? T입니다. 4번입니다. 간송 continued gathering artwork even after Korea's independence. 자, 한국의 독립 이후에 심지어 한국의 독립 이후에도 간송은 예술 작품을 계속 모았다? 아니죠. F입니다. 자, C번 Share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공유하시오. What are the benefits of retaining and developing our cultural heritage? Retain은 보관하다 간직하다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our cultural heritage.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발전시키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Read the following. 다음 따르는 사항을 읽어보시고요. Share your opinion with your partner. 당신의 짝과 당신의 의견을 공유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은 can make us feel proud of our country.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provides a sense of unity. 자, sense of unity라는 것은 통일감이죠. 단결감 정도 되겠습니다. And belonging이라는 것은 소속감이겠죠. Within our country. 그것은 우리 국가 내에 통일감과 소속감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t helps us learn about our historical root and older generations.
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역사적인 뿌리와 옛날 세대에 대하여 학습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D번입니다. Broaden your view. 당신의 시야를 더 넓게 하라. Search for another example of the cultural item 간성 preserved. 자, preserve 보존하다. 간송이 보존했던 자, 문화적인 물품의 또 다른 예시를 찾아보아라. Share it with your classmate. 당신의 학급 그부와 함께 그것을 공유하라.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보세요. 자, Discovering Grammar입니다. Point 1. Read and notice. Read the movie poster below. 아래에 있는 영화 포스터를 읽어보세요.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s involved. 굵게 쓰여진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며 아래에 있는 영화 포스터를 읽어보세요. 자, 단어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자, inspire, 영감을 주다. inspired, 영감을 받은. 자, tale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direct by라는 거는 뭐뭐에 의해서 감독된 이라는 뜻입니다. direct가 감독하다는 뜻이고요. star는 주연하다 이런 뜻이죠. starring 하면은 뭐뭐를 주연으로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beautiful heart, 아름다운 마음. 자, 이 영화는 이제 new movie produced by twin pictures. 자, 쌍둥이 사진들이라는 이 Twin Pictures에 의해서 생산된 새로운 영화입니다. A movie inspired by true story. 진짜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영화입니다. 즉, 진짜 이야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영화입니다. Tale of true love that will make you laugh and cry. 자, 당신으로 하여금 웃고 울게 만들어줄 진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테일은 이야기라는 뜻이죠. 사역동사 make, you는 목적어, laugh and cry는 목적격 모어 동사 원형입니다. The third movie directed by Andrew Holmes. 자, Andrew Holmes에 의해서 감독이 된 세 번째 영화입니다. 자, direct by는 누구에 의해서 감독이 되는 이란 뜻이죠. Starring Charlie Pitt and Lisa Wade. 자, 이 Charlie Pitt와 Lisa Wade가 주연하는 영화입니다. Practice입니다. Complete a sentence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자, 위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Use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시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1번. I saw a tall tower made of steel. 자, be made of라는 건 뭐뭐로 만들어진 이라 뜻이죠. steel은 강철입니다. 자, 나는 강철로 만들어진 키가 큰 탑을 보았습니다. 자, 과거분사 made가 tower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 꾸며줍니다. Most of the crop harvested. 마찬가지로 과거분사 harvested가 명사 crop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from this land, 이 땅으로부터. 자, 이 땅으로부터 수확이 된, harvest 수확하다. 이 땅으로부터 수확된 곡물들의 대부분은 are exported, 수출이 됩니다. export가 수출하다인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수출이 됩니다. 이런 뜻이죠. 3번입니다. The president elected, 선출된 대통령. 언제? This month, 이번 달에. 자, 이번 달에 선출된 대통령은 will face significant challenges. challenge라는 거는 도전, 난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중요한 난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face는 confront, 직면하다 뜻이고요. significant는 중요한이란 뜻입니다. challenge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전, 난제, 어려운 일이 되겠죠. find more. 자, find the sentences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들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자, 95쪽 넷째 줄, last week부터 collection까지고요. 95쪽 다섯 번째 줄, the exhibition부터 대여까지입니다. 96쪽 첫째 줄, as soon as부터 겸재까지고요. 96쪽 셋째 줄, these paintings부터 해학 전신첩까지입니다. 자, 포인트 2입니다. listen and notice, 듣고 주목하시오. Listen to the speech, 연설을 들어보시오.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 involved. 자, bold는 두꺼운 글씨죠. 두꺼운 글씨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설을 들어보세요. 단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be honored to receive라는 거는 뭐뭐를 받게 되어 영광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honored 하면 영광인이라는 뜻이죠. fellow는 동료입니다. 자, I'm honored, 나는 영광입니다. To receive this year's school volunteerism award. 자, 올해의 학교 자원봉사 상을 받게 되어 나는 영광입니다. 자, receive는 받다 이런 뜻이죠. I want to thank my teacher, Mr. Johnson.
자, 우리 선생님, 미스터 존슨 선생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Without this encouragement, 그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I would not have started volunteering at local libraries.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걸 시작할 수 없었을 텐데. 그 말은, 자, 그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사법 과거가 되죠. I also want to ask my fellow students to volunteer in our community. 나는 또한 우리 동료 학생들이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기를 하도록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ask라는 건 요청하다 이런 말이죠. Without volunteers,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our community could not have become such a lovely place. 자,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 사회는 자, 그러한 사랑스러운 장소가 되지 못했을 텐데 이 말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자,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ard. 이 상 때문에 아주 감사합니다. And I hope that you will join me in volunteering in our community. 자, 나는 당신이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하는데 나와 함께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희망합니다. Practice입니다. 자, complete the sentence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사용하여 문장들을 완성하시오. Use the given words,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시오. 자, without the map, 지도가 없었더라면 We would have gotten lost yesterday. 어제 길을 잃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지도가 있었으니까 어제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사법 과거가 됩니다. 2번입니다. Without his assistance,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assist 돕다, assistance는 도움이죠. 자,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could not have complete last week's project. 아, 지난주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말은 그 남자가 도와줘서 지난주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죠. 3번입니다. Without your cooperation. 당신의 도움이 협조가 없었더라면 We would not have been so successful. 우리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텐데 자, 이 말 속에는 당신의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find 뭐합니다? Find the sentences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들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95쪽 17번째 줄 without his부터 overseas까지고요. 99쪽 7번째 줄 without it부터 to history까지입니다. 사과의 랩업입니다. 화면은 멈추고 A번의 정답을 체크해보세요. 자, B번입니다. Read and answer the question.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From the moment, 그 순간부터 어떤 순간? He heard that, 그가 대절리아를 들었던 순간. 자, 훈민정음 헬에 had been discovered. 자, 그가 들었다는 거는 과거고요. 훈민정음 헬에가 발견되었다는 거는 대과거 수동태입니다. had been pp 과거 완료 수동태죠.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었었다 라는 말을 그가 들었던 그 순간부터 간송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it. 자, it은 훈민정음 해례죠. 간송은 훈민정음 해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He knew 그는 알았습니다.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 at all cost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뜻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그것, 즉 훈민정음 해례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간송은 알았습니다. After years of waiting, 수년간 기다린 이후에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그는 그 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obtain은 얻다는 뜻이죠. 여기서 그 책이라는 건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He purchased it. 자, 그는 그 책을 샀습니다. 자, purchase 구매했습니다. At 10 times the price the owner was asking. 자, ask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 주인이 요청했던 가격의 10배 가격으로 그는 그 책, 즉 훈민정음 해례라는 책을 샀습니다. 구매했습니다.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그리고 그의 집에 조심스럽게 그 책을 숨겼습니다. hide 숨기다, hid 숨겼다. 자, 여기서 그의 집은 당연히 간송의 집이죠.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일본이 마침내 패배하게 되었을 때, he was able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Korea. 그는 나머지 한국인들과 함께 그 책, 즉 훈민정음 해례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Schools were forbidden to teach lessons in Korean. 학교는 한국어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be forbidden, 금지되다. And scholars who study Korean, 그리고 한국어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were arrested, 체포가 되었습니다. The guide said that, 자, 안내원이 대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훈민정음 해례가 이 미술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 precious라는 것은 소중한이라는 뜻이죠. Without it, 그것이 없었더라면 the origin and the fundamental of Hangul would have been lost to history. 가장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즉 훈민정음 해례라는 책이 없었더라면, 자, fundamental이라는 건 기본 원칙이죠. 한글의 근원과 기본 원칙이 역사 속에서 소실이 되었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그 책이 있어서 한글의 기원과 기본 원칙이 역사 속에서 소실되지 않았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Choose the sentence that is not relevant to the flow of the paragraph. 단락 흐름, flow of the paragraph은 단락의 흐름이죠. 자, 단락의 흐름과 not relevant, 관련성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relevant가 관련성이 있는인데 not이 들어갔죠?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죠. C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question number 2, 2번입니다. Choose the words that has a similar meaning to obtain. 자, similar라는 건 유사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btain, 얻다는 뜻이죠. 자, 얻다는 단어, obtain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고르시오. 정답은 1번, acquire, 습득하다. 1번이 맞죠. 2번에 subscribe는 정기구독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restore는 복구하다는 뜻입니다. Question number 3, 3번입니다. Why is 훈민정음 해례 considered valuable? 왜 훈민정음 해례가 valuable, 가치 있는 것으로 considered 여겨졌습니까? It is because,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We all know the origin and fundamental of Hangul without the 훈민정음 해례. 훈민정음 해례가 없다면은 우리가 자, 이 한글의 근원과 기본 원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answer the big question입니다. 자, how can we contribute to our society? 자, contribute to라는 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We can share our talent and knowledge with other people. talent라는 건 재능이죠.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지식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We can sprea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our cultural heritage. heritage는 유산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유산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의견을 써보세요. 자, C번입니다. Imagine, 상상해보세요. 자, 대생략돼 있죠. You visited Hawaii Fork Village. 자, visited를 썼네. 가정법 과거입니다. 실제는 방문한 거 아니죠. 자, 당신이 하웨이 민속 마을에 방문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Fork Village는 민속촌, 민속 마을이죠. And complete the blog post to introduce it. 그 하웨이 민속촌을 introduce,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완성해보세요. Use the information below, 아래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세요. And search for more information if you want. 당신이 원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해보세요. 찾아보세요. Destination, 목적지입니다. 하웨이 포크 빌리지, 하웨이 민속촌이죠. Which, location, 위치입니다. 자, 이 경상북도 안동이죠. 자, bordered by라는 거는 뭐뭐 바로 옆에 경계를 이루는 이라는 뜻입니다. 낙동강 바로 옆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상북도 안동이 위치죠. Main picture, picture라는 특징이죠. 중요 특징은 well preserved traditional houses, 잘 보존된, preserve 보존하다, 잘 보존된 전통 가옥들입니다. Activity, 활동들은 making traditional mask, 전통 탈을 만들기, watching mask dances,
탈춤을 쳐다보기. 마스크 댄스라는 거는 탈춤이죠. Appreciation. Appreciation이라는 건 감상입니다. 이해입니다. Surprise to see how well the old houses were preserved. 얼마나 잘 오래된 가옥들이 보존이 되었는지 본 다음에 놀랐다. 보았기 때문에 놀랐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원인 용법이죠. 뭐뭐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놀라게 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historical site in Korea. 한국의 역사적인 지대입니다. historical 하면 역사의란 뜻이죠. 어딥니까? 하회 퍽 빌리지. 하회 민속촌이죠. 퍽 빌리지라는 건 민속촌이에요. Today, 오늘, I want to tell you, 난 너에게 말하고 싶어, about, 뭐뭐에 대하여, 하웨 퍽 빌리지. 즉, 하웨 민속촌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고 싶어. 자, 그 다음에 동격입니다. 누구랑? 하웨 민속촌이랑 동격이죠. Traditional village from the 조선 dynasty. 자, dynasty는 왕조입니다. 조선 왕조 때부터 있어 온 전통적인 마을인 하웨 민속촌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고 싶어. The village, 그 마을은 bordered by the 낙동강 river. 낙동강 바로 옆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is located in 안동 경상북도. 자,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해 있어. be located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 말이죠. 자, it is famous for well preserved traditional houses. 자, be famous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자, 그곳은 자, 이 잘 보존된 well preserved 잘 보존된 전통 가옥들 때문에 유명해. The village, 그 마을은 offers activity, 활동들을 제공해. such as, 뭐뭐와 같은. 자, making traditional mask, 전통 탈을 만들거나 watching mask dance, 탈춤을 쳐다보는 그러한 활동들을 제공한다. mask dance라는 거는 탈춤이죠. When I visit this village, 내가 이 마을에 방문했을 때,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어. to see, 보고 나서. 보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원인 용법이죠. How well the old houses were preserved. 얼마나 잘 그 오래된 가옥들이 보존이 되었는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놀라게 되었어. Why don't you visit it someday, sometime? 자, sometime은 미래 언젠가죠? 자, 미래 언젠가 그곳, 즉 하회 민속촌을 방문해보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하면은 왜 뭐뭐 하지 않니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 해보지 않을래, 뭐뭐 해보지 그러니 이런 뜻입니다. 자, 넘버 2, 2번입니다. Reflect on what you've learned in this lesson. 이 과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at was the most interesting thing you learned in this lesson? 이 과에서 여러분이 학습한 가장 흥미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ich activities did you find challenging and why? Challenging이라는 건 도전적인, 어려운이라는 뜻이죠. 어떤 활동이 어렵다는 걸 당신은 발견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improve? 자, improve 향상시키다. 당신은 무엇을 향상시키고 싶습니까? 화면을 멈추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세요.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